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현경숙 작가의 근원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현경숙 작가와 우리 채널이 참 인연이 깊은데요. 우리 채널에서 이미 9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거든요. 4살배기 3개국어, 벙어리 뻐꾸기, 감시카메라, 굴비, 표창장, 굴레, 이중주, 내 안의 발길, 호박 꽃다발까지 무려 9편입니다. 현경숙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게 되는 작품들이거든요. 소설 읽기에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작품은 어떤 이야기일지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원, 현경숙. 김장을 하는 것임에도 잔치마당인 양 물을 채치고 파, 갓, 미나리 등을 썰어 스탠다라에 모으는 것에 저리 신바람을 내고 있다. 어제 종일 300여 통의 배추와 김장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다듬고 씻었다. 그럼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저리 풀풀 나는 몸짓이니 김장도 잔치로 여기는가? 에구, 팔, 다리, 허리야. 그런데 막상 마늘과 생강 간 것을 그릇에 담아놓고 일어서는 미연이가 엄살처럼 터뜨리고 나온다. 그러게, 너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쩐다지? 난이가 안쓰러워하며 미연의 뒷목을 꾹꾹 눌러준다. 좋은 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 몸이 따라주질 못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만 거지. 어쨌거나 미안해. 고맙기도 하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항상 내 곁에 있어주어 힘도 나고 네가 있어 행복해. 뒷목을 꾹꾹 눌러주던 난이가 미연을 돌려세워 마주보곤 나직이 속삭인다. 나도 그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 반듯하게 키워내고 꿋꿋하게 살아줘서 너처럼 착하고 예쁘고 부지런한 친구를 둬서 나도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 그러고 보면 우린 정말이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터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자꾸나. 그래, 그래. 난이와 미연은 울컥해서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인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태산 같은 일을 두고 말이야. 맞아, 맞아. 서두르자, 서둘러. 난이와 미연은 거실 바닥에 늘어놓아진 야채 그릇, 도마, 칼 등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치운다. 정리와 치우기를 끝내고 나자 난이가 무슨 통들인가를 줄줄이 들여온다. 이것들은 또 뭐야? 미연이 의아해서 묻는다. 묵은 김치, 백김치, 머위 장아찌, 고추잎 장아찌야. 그런데 김장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은 왜 들여다놓는 건데? 응, 김장 도와주신 분들에게 나누어주려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나누어준다고? 나누어주고 나면 그럼 너희는 뭘 먹을 건데? 미연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반문하고 나선다. 나야 또 담으면 되지. 참 가볍게도 말한다. 담는 게 그렇게 쉬워? 금방 담아. 담자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금방 담아진다고? 김치가 말로 담아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렵지가 않지. 어렵지 않다고? 그래 퍼주겠다는 데야 어쩌겠냐. 퍼주는 데는 좌우가 아낌이 없어. 내가 졌다. 두 손 다 들었어. 건강하잖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더라. 그렇기는 하지. 나도 예전 같진 않으니까. 그래, 고생을 좀 많이 했냐.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가며 해. 적당히 하고. 넌 적당히 해가며 살아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지금까지 고생을 좀 많이 했냐고. 자격은 무슨, 아직 빚 다 갚지도 못했는데 내게 한 발을 하도록 해준 이들이 누군데? 미연의 말에 난이가 정색을 하고 나선다. 에구, 못 말려.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냐? 그런 마음이 예쁘기는 하지. 이래서 내가 너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고. 미연은 못 말리겠다는 듯 절레절레 머리를 내두르고 만다. 너 알아? 내가 이러는 건 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냈고 또 살아가도록 힘을 주었잖아. 그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더 고마운 거지.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아줘. 난이와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우리 이러다 울고 말겠다. 배추는 언제 저리고. 서두르자, 어서. 그래, 저녁 지어. 거실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미연이 거실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난이는 저녁을 지어 상을 차린다. 힘드셨죠? 고생이 많으세요. 때마침 다듬어 놓은 김장 배추를 절일 장소로 옮겨놓고 들어오는 난이 남편을 미연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맞아들인다. 좋은 일 하자는데 힘들기는요. 저도 좋습니다. 에구, 못 말리는 부창부수. 잘 만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까지 이 고생이지만요. 미연이 난이 남편에게 지청구를 준다. 쉰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그러자 난이가 두 사람 사이에 쐐기를 바꿔 나선다. 그럽시다. 빨리 먹어야 배추를 절일 테니까. 그럽시다. 빨리 먹어야 배추를 절일 테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밥이 제대로 넘어갈지 모르겠네. 난이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하는 말에 미연이 투덜댄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함박웃음으로 가득하다. 애는? 미연이 아이를 챙긴다. 아까 마늘을 좀 까라고 했더니 나중에 먹으라고 해야지 뭐. 하긴 아직은 어리지. 등치는 나보다 큰데? 어쨌거나 오늘은 내버려 두고 내일은 무대에 등장시켜야지. 그렇죠, 여보? 난이가 남편을 향해 동의를 구하듯 묻는다.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모를 무슨 비밀이 생겼나? 그러면서도 미연은 더 이상 물으려 들지를 않는다. 난이가 절이 나오고 난이 남편도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럴만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녁을 먹은 세 사람은 배추절이기에 들어간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뒤뜰에서 난이 남편은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미연과 난이는 소금물을 풀어 그 물에 반으로 나눠진 배추를 담근다. 세 사람은 배추 가르기, 옮기기, 절이기, 손발이 잘 맞아 일을 수월하게 마무리 짓는다. 한 발을 경영했던 난이는 일머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300여 통이 넘는 배추를 절이는 일이다. 이제 절였으니 김장 절반은 한셈이다. 그래, 속도 썰어놓았겠다. 씻어서 속만 넣으면 되니까. 고생했어. 이거 마시고 집에 가서 쉬도록 해.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찍 오지. 그나저나 내 신랑한테 미안해서 어쩐다지? 무슨 소리야. 내일이라면 내가 질투날 정도로 쌍불을 켜고 나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미안할 일이네.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거나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난이는 미연을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이튿날 아침이다. 난이 씨, 우리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난이네는 김장을 도우러 온 봉사자들로 호떡집에 불이다.
화산과 운주의 갈림길 안쪽에 들어앉은 번대마을. 세상과 등진 것 같은 한가롭게 그지없는 산촌마을. 병풍처럼 애두르고 있어 산이 어린아이를 품어 안듯 안온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요즘은 어디든 변화의 기류를 타가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곳은 그런 추세가 비껴간 듯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다. 들어가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길도 없어 되돌아 나오게 되는 막다른 길목. 오지 그대로가 유지되어 온 이 마을을 와본 이들은 하나같이 어릴 적 자신들의 고향 같다며 다시금 오고 싶어들 한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같은 아름다운 이 마을을 와볼 수 있고 봉사도 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마음들이 이리 예쁘시니 김장 맛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맛있게 담아 봅시다. 모두들 저를 따라오세요. 미연이 김장을 도우러 온 봉사자들을 배추가 절여진 뒤뜰로 몰이하듯 데리고 간다. 헐, 이렇게 많아요? 김치 공장이 따로 없네요. 세상에나, 엄청나네요. 봉사자들이 수영장 크기의 구럭에 절여놓은 배추를 보고는 기겁들을 한다. 이 많은 양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이죠? 많다고요? 이따가 보세요. 나누다 보면 모자라요. 이 많은 게 모자란다고요? 줄 때가 그만큼 많으니까요. 난이의 말에 모두들 절레절레 머리를 내두른다. 양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의문이 가져질 것이다. 나뉘어 나가는 걸 보기 전까지는. 문제는 이 많은 걸 씻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서둘러야겠습니다, 모두. 그래요. 지금은 해가 짧아요. 면이 봉사자들에게 소금물에서 배추 건지기와 1차 애벌 헹구기와 2차 두벌 헹구기와 3차 마무리 헹구기와 평상에 옮기기 등을 각자에게 맡긴다. 평상을 준비하고 1차, 2차, 3차로 헹궈내는 함지박을 준비하고 물 호수도 끌어다 함지박마다 대놓는다. 씻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가 되자 모두들 각자 맡겨진 자리로 들어가 일을 해나가는데 재미들이 나는 모양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배추를 헹궈 넘기고 나르고 평상에 엎어놓는 등의 일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자 놀이처럼 즐거워진 모양새들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농담과 웃음과 왁자지껄 떠들썩함이 다른 이에게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배추 씻는 일은 한바탕 놀이마당이 돼버리고 만다. 에구, 그 많은 배추가 다 어디로 간 거죠? 그러게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절인 배추의 양이 줄어들 건 당연하다. 그걸 모르는 이 있을까? 그럼에도 한마디씩 해대는 건 그만큼 양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쨌든 끝냈습니다. 한 봉사자가 허리를 펴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린다. 손이 무섭긴 무섭네요. 인간의 힘이 무서운 거죠. 그 힘으로 인류가 지금처럼 번성 발전해 왔을 것이고요. 그럼요. 손이 대단해요. 한 개인보다 여럿이 힘을 모으면 이처럼 많은 양도 거뜬하게 해치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축을 하십시다. 그 말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들이 터져나온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배추물이 빠지는 동안 점심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 집 마나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해놓았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식사들을 하십시다. 미영이 떠들썩한 가운데 10여 명 되는 봉사원들과 난이가 구경이라도 하라며 보초처럼 세워둔 아이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어서들 오십시오. 힘드셨지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난이가 들어오는 이들을 위로하며 반갑게 맞아들인다. 힘들기는요. 너무 재밌었는걸요.
봉사자들은 큰일을 해냈다는 것에 함박웃음과 함께 뿌듯해하는 기색들이다. 일을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긴 고프네요. 일하고 난 끝이라 밥맛이 꿀맛일 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니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진수성찬이잖아요. 군침나게 맛이 있어 보여요. 식탁은 돼지고기 수육, 겉절이, 배추속 등으로 푸짐하다. 힘든 일을 하고 난 뒤끝이기 때문인가? 앞 앞에 밥과 국이 놓이기가 바쁘게 다가들어 허겁지겁 먹는 모습들이다. 너도 같이 먹어. 체격 때문인가? 어른과 같은 체구에 누구도 아이를 어린애 취급을 하지 않는다. 난이는 다행스러워하며 아이를 봉사자들과 함께 먹도록 한다. 모두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동안 난이는 썰어놓은 무채, 파, 마늘, 갓, 각종 양념들을 섞어 버무린다. 혼자서 버무리기에는 엄청난 양이지만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신바람 난 기세이니 이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체질 같다. 난이는 그렇게 많은 양의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야 점심을 먹는 것까지도 개눈 감추듯 후다닥 해치우고 나선다. 부족한 양념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주세요. 난이가 배추에 속을 넣기 위해 하우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무슨 소리예요? 맛이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게, 맛만 좋은데요? 확실하게 손맛이 있어요. 버무려놓은 양념 쪽으로 몰려들어 맛을 보던 봉사자들이 한마디씩 해댄다. 그렇다면 내 손맛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난이가 뜻밖의 너스레로 나오고 난이의 너스레에 하우스 안은 한바탕 폭소가 터뜨려진다. 하우스 안은 배추 속을 서서 넣을 수 있도록 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배추 속에 들어갈 양념 스탠다라들이 놓여 있다. 겨울 초입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하우스 안은 배추 속을 넣는 사람들 마음만큼이나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들고 있다. 따사로운 하우스 안은 바지런한 손놀림과 왁자지껄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배추 속에 양념이 들어가고 양념이 들어간 배추김치는 그릇마다 수북수북 쌓여간다. 예, 난이는 봉사자들 틈에 속이 들어간 배추김치 나르는 일을 아이에게도 시킨다. 또 김치가 채워진 통을 밖으로 내다 놓는 일도 하도록 한다. 등치로 보면 어른 못지않은지라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쉽게 간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난이의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 난이는 이처럼 아이에게 사람들과 어우러지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시골집은 마당은 넓지만 실내는 방 두 개 정도로 비좁다. 비좁은 실내에서는 많은 양의 김장을 해낼 수가 없다. 난이는 그런 점을 고려해 제2의 보금자리인 이 집 거실을 넓다랗게 했다. 거실에는 또 보일러 대신 나무를 떼는 난로도 설치했다. 남편은 건설업, 난이는 그 건설 현장에서 한바업을 했다. 남편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잘못되었고 난이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해 나왔다. 둘이는 저마다 그 같은 상처를 안고 만나지게 되었다. 미연은 난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아내이다. 미연은 남편으로부터 난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들었다. 난이는 호기심이 강하고 쾌활한 성격이었다. 시골에서는 드물게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그것도 여자로서 자전거를 탔고 중학교 시절에는 오토바이까지 탔다. 1970년대 그 당시에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일이 별로 없었다. 거기다 오토바이까지 탔다는 것이니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샀다. 그런 난이에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에 불이 났던 것인데 그 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화상치료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다.
화상을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중요한 시기에 화상치료를 하다 보니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오랜 시간 끝에 화상은 치료가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을 해야 함에 있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 학력이 짧은 상태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식모살이, 노동, 아니면 노점상 정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던 남편과 우연하게 맞닥뜨려지게 되었다. 학창시절 남편은 잘생긴 데다가 가정환경이 좋아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니 또한 초등학교 시절에 여자로서 자전거를 탔고 중학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탐으로 해서 남녀노소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남편은 그런 나니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나니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던 남편에게 호감이 갔을 것이다. 둘이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호감을 가지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던 남편의 실체가 드러난 건 채 이틀이 가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보니 직장이라는 것이 없었다. 하는 일도 없었다. 직장이라는 것이 없고 하는 일도 없이 무엇으로 사는가 보니 그렇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식이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호방하게 비춰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방탕한 생활로 인성이 망가지면서 술버릇도 고약해지게 되었던 것 같다. 방탕한 술자리에서도 풀어내지 못한 찌꺼기가 남았던가 그 남은 찌꺼기를 집에 와서 손찌검으로 풀어내는 시기였으니 처음에 손찌검이 나왔을 때 거부 또는 완강하게 뿌리쳤어야 했다. 하지만 순진무구하기만 했던 난이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남이 알까봐 노심초사 조심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속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버릇을 키워주는 발판이 되었고 두 아이가 성장을 하도록 꾸준히 부채질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나중에는 두들겨 패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옴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두들겨 패기에까지 이르러 버렸던 것인데 그날도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두들겨 맞아 실신이 되어버렸다. 두들겨 패서 실신 상태가 되었음에도 남편은 겁에 질린 두 아이들까지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고 때마침 미연이가 찾아주었다. 미연은 난이의 몰골에 경악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풀어서 무작정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버렸다. 도대체 너희 시부모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니?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둬? 모른 척하고 있어? 손자들은 또 어떻게 되라고? 집안 가문이 어떻다면서? 그런 가문에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인정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고? 자기네 딸이라도 이랬을 거야?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시집 식구들이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야. 남보다 못한 몰인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묶인 난이를 풀어서 집으로 데리고 나온 미연이 노발대발 퍼부어댔다. 미연의 남편은 난이의 동창이면서 난이 남편 동창이기도 하다. 그러한 인과관계로 난이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난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미연에게 시시로 살펴주기를 당부했다는 것이니. 애들도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난이는 두고 온 아이들이 걱정스러웠다. 걱정 마.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우선 급한 건 너야. 너부터 살고 자리가 잡혀지거든 데리고 나오든지 해. 난이의 걱정에 미연이 쐐기를 박아버렸다.
그런데 왜 이러도록 미련하게 살았던 거야? 면이 한숨을 내쉬며 질타했다.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던 참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말겠다 싶었어. 희망은 보이지가 않고 절망스럽기만 했어. 어떻게든 가정을 깨지 않고 지켜가려고 했던 것인데 내가 참아야만 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랬던 것인데 갈수록 희망은 보이지가 않고 절망스럽기만 했어. 미연의 질타에 난이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난이로서는 가정을 깨뜨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남편이 어떻다고 해도 시부모, 그 외의 친척들, 가문의 훌륭한 분들을 보아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다. 대대로 이어져온 명문과 가문의 가정파탄이라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생각 자체만으로도 끔찍스럽기만 했다. 또한 가문의 훌륭한 분들을 보아 남편도 언젠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남편의 형제들은 모두가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 공부도 열심히들 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얽매이기보다 밖으로 나돌기를 즐겨했다. 그런 남편이니만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술을 배워도 어른들로부터 배우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편은 잡다한 친구들과 어울려 난잡하게 술자리를 가지다 보니 예법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지를 않았겠는가.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약자인 마누라한테까지 화풀이를 해댔던 것이니. 난이의 어린 시절은 증조할머니가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가족 안에서 생활했다. 증조할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불편했다. 그런 할머니를 난이가 주로 거들어들였다. 한 번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을 때였다. 10살 정도인 난이가 끼니 대신 계란에 부추를 넣어 부침개를 해드렸다. 그걸 드신 증조 할머니께서는 맛있게 했다며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나무리만치 난이로서는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다. 증조 할머니는 또 이웃에 맑아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럴 때도 증조 할머니를 거들어서 함께 가곤 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가면 이웃과 어른들이 효녀라며 칭찬들을 해주었다. 그럴 때도 으쓱한 기분이 들곤 했다. 난이는 증조할머니가 다정다감하고 든든해서 좋았다. 비록 눈이 어두워 잘 보시지는 못하지만 늘 가족을 염려하고 세심하게 챙기시곤 하셨다.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증조할머니께서는 때때로 목욕 후에 흰옷을 입으시고 흰떡을 쪄서 장독대에 정화수와 함께 올려놓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시기도 했다. 증조할머니의 그런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느껴져 존경스러웠다. 난이는 증조할머니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인간애가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혀져 갔던 것 같다. 대가족이 한 집에 살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겠는가.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의 뼛속 깊이 아로새겨진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정신적 지주. 그것이 인성이고 공동체이며 사회로 이어지는 바른 교육이지 않겠는가. 또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고 스스로를 승화시켜 나갈 원동력이지 않겠는가. 난이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자라온 가족애로 보아 언젠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랬건만 폭행으로 인한 고통은 둘째고 허구한 날, 그날이 그날로 더 이상은 참아가며 살아가야 할 희망이나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 이제라도 됐어.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 나니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라며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 나도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웠던 참이었어.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그 소굴에서 빠져나왔으니 어떻게든 살아.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보란듯이 살란 말이야. 그로부터 미연은 무엇보다도 나니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 나니 또한 마음을 독하게 다잡아 나갔다. 나니가 나와버렸으니 남편의 상대는 당연히 아이들일 것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다. 나니는 오직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일념에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나갔다. 강한 모성의 발로였다. 나니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일거리가 밀려들었고 주위의 주선으로 한 발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아이들 데려왔다. 한바가 자리 잡혀가던 어느 날이었다. 묶여 실신한 난이를 풀어서 데리고 나온 미연이 아이들이 걱정스러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걸 보다 못한 미연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 버렸던 것이다.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 난이는 무서울 게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겠다는 일념에서 한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나니는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해도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키우고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은 자립을 해서 나름대로 잘들 살아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은 건설업, 나니는 그 건설 현장에서 한바업을 했다. 남편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잘못되었고 나니는 남편의 폭력으로 잘못된 처지였다.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해가며 열심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는 가운데 나이가 들었고 노후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귀향을 원하지 않는 남편과 달리 나니는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 지난날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고향 쪽으로는 머리도 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행했던 처지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들은 모두가 고향 사람들이었다. 고향 사람들. 그 중에도 미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애틋하기만 했다. 그처럼 고마운 고향 사람들과 미연이 와도 떨어져 살고 싶지가 않았다. 나니는 자신을 도왔던 고향 사람들과 오손도손 나누어가며 살고 싶었다. 다행히 나니를 이해한 남편이 귀향에 동의를 해주었고 나니는 행복한 마음으로 땅을 사들였다. 사들인 땅에다 남편의 기술력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고향 사람들과 재미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뜬금없이 웬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나니는 이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딸이야. 남편은 어리둥절 어리 빠진 나니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동생이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맙소사. 금시초문의 소리에 나니는 어이가 없었다.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도무지 얼떨떨하고 어리벙벙하기만 해서 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다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외국인 여자와의 사이에?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한참 후에야
오죽했으면 저러랴. 저러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을 남편의 처지를 헤아려 보았다. 그때였다. 어리벙벙하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아이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 아이의 멀뚱멀뚱한 눈망울에서 지난날 힘들었던 자신의 아이들 처지가 떠올려졌다. 자신의 아이들이 떠올려지자 한없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리 와. 안쓰러움에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연히 한마디 언질도 없이 불쑥 데려와 버린 남편의 태도에 질책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측은하기만 했다. 난이는 그렇게 앞뒤 생각 없이 측은하기만 해서 받아들여버리고 말았다. 그랬던 것인데 문제는 이튿날 아침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옷 입는 것 등을 스스로 하지를 못했다. 깨우는 것, 옷 입히는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판이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지 않던 케어를 일일이 해주어야만 할 상황이었으니. 그러는 가운데 6학년이 되었다. 몸은 성장이 되어갔지만 지적 능력은 제자리로 나아지지를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학도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난감하고 속도 상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어른이 되어갔지만 지적 능력은 여전히 어린애 수준이라니. 그러니 어찌하는가. 어딘가로 보낼 수도 방법도 없었다. 아이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난이는 자포자기 심정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스스로를 추슬렀다. 자신의 업보려니. 자신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생명이려니. 그 생명도 책임을 져야 하리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신과 남편이 각오 없는 아이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이는 한 방법을 떠올렸다.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해주어야겠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하자면 집으로 불러들여야 할 일이라고. 그로부터 난이는 볼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집으로 오게 했다. 전에는 아이가 심심하겠다 싶어 볼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붙여지게 된 별명이 껌딱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러 음식 심부름을 시켜 집으로 온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게 하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주고받는 말과 우스갯소리와 떠들어대는 말과 이런저런 표정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저런 행동에서 다름을 알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해심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사회성이 길러지고 행동 반경도 넓어지지 않을까? 난이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사람의 도가 습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더더욱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난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어서. 세월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물감처럼 물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방법의 하나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김치통 나르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그의 주요 업적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술을 펼친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임진왜란을 조선의 승리로 이끌어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는 한글을 창제하셔서
후대 인류에게 너무나 큰 유산을 남겨주신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에서 주요했던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만을 쏙 뽑아내서 가르치고 배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런 업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좌절과 고통, 노력 등은 잘 알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인지,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환경은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선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은 역사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곤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파고들려고 하면 어디 한두 페이지 정도로 끝날 이야기여야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인생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리 중요해 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나름으로는 깊은 고민과 성찰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미를 가지게 마련이죠. 소설의 주인공인 나니의 인생 이야기처럼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악착같이 삶을 지키려 노력한 나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시리 제 마음에 찡한 울림이 생기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의 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니도 친구 미연과 남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고 본인 또한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나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치 담가서 나누어주는 것을 두고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김치를 안 담아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저는 좀 해봤거든요. 힘들더군요.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일부러 하진 못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마음이 없이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더구나 나니는 남을 돕기 위한 이유와 함께 얼떨결에 거두게 된 재혼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의 사회화라는 이유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짐도 무거운데 그 위에 한 짐을 더 올리는 일이라 앗소리를 내고 더는 못하겠다고 소리칠 법도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내 운명이려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즐겁게 받아들이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나니의 태도가 읽혀집니다. 삶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긍정하는 삶은 자신을 아름답게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밝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긍정의 마인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또는 책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진감래라고 하죠. 과거의 삶이 불행했었다면 이젠 그것들을 다 견뎌낸 힘으로 앞으로는 행복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 나니의 삶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근원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